채빈이 비의 19 하기로 했습니다. 자, 채빈이가 계속해서 뭐냐, 손이 나는 대로는 쓰고 있는데 배웠던 걸 쓰질 않아. 이게 무슨 얘기 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트레이를 쓴다 치자. 트레이. 음? 트레이를 쓰는데 이렇게 해도 트레이고 이렇게 해도 트레이야. 근데 만약에 네가 공부할 때 트레이를 이걸로 공부했으면 시험 칠 때도 이걸 써야지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소리도 트레이는 트레이고 이것도 트레이지만 네가 배울 때 이걸 배웠으면 이걸 쓰란 말이야 시험 칠 때는. 알겠습니까? 지금 소리 나는 대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네가 스펠링이라는 거 들어봤지? 스펠링 틀렸다, 스펠링 맞았다 이런 거. 어, 못 들어봤어요. 어. 뭐봐, 왜 뻥쳐 들어봐 놓고. 어? 뭐봐, 사기침 다 걸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만, 잠깐만요. 얘는 뭐가 될까요? 트리죠. 트리. 오케이, 그래서 이게 트리면 이건 뭘까? 이건 뭐가 될까? 3. 이건 3이죠. 3. 트리는 나무고요. 이거 한번 소리 내볼까요? 트리. 이거 한번 소리 내볼까요? 혀를 왜 안 물어요? 선생님 혀 물은지 안 물은지 다 알아. 마스크 쓰고 있어서. 뭐라고요? 94. 뭐라고요? 3. 자, 마스크 지금 벗어도 돼요. 너한테, 내 침 너한테까지 그렇게 멀리까지 안 쳐요. 사람은 침이 멀리 뛴다고 그랬어요. 자, 빨리 선생님 입을 봐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얘 소리 내보세요. 트리. 트리. 얘는? 자, TH 나오면 어떻게 알아 했죠? 말로 설명해 주세요. TH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진현 진효코 하고 이제 혀를 살짝 물고 TH가 내는 소리 두 가지 뭐하고 뭐? 스 소리 내보세요. 오케이. 혀를 안 물고 있어. 그냥 입을 벌리고 있지. 혀는 저 뒤에 가 있어 지금. 이러고 있어. 스 이러고 있어. 내가 그렇게 소리 내냐? 자, 선생님 계속 얘기하잖아. 자, 혀를 이 사이에 넣고 파르르 떤다 생각해.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트리.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얘는 B. B. 그래서 두 번 연속으로 누가 무슨 소리 낸다? 이가 이세나. 그래서 얘는 뭐였고 Tree. 얘는 뭐다? B. 벌이죠, 벌. B. B. 얘는 C. C. 그래서 이번에는 EA가, EI가 내는 소리 몇 가지? 몇 가지? 이거, 이, 어? 두 가지 얘기해줬고요. 다시 얘기합니다. EA는 EA. 뭐라고? EA. 누구는 뭐? 누구는 무슨 소리 낸다고? EA는 EA 라고 써있잖아. 누구는 무슨 소리 낸다고? EA. 오케이, 여기선 뭐 됐어요? E. E 됐고, 이거 바다라는 뜻이죠, 바다. C. 오케이. 자, 공부할 땐 집중. 예, 바다 가고 싶죠, 그쵸? C 가고 싶죠. 다음, 얘는?
Donkey. Donkey. Okay. 그래서 EY가 무슨 소리 낸다는 걸 가르쳐 주고 싶고, 이제. EY도 E 될 수 있다. 그럼 이름은 뭐 돼요? Key. Key. 얘는. 근데 혹시 여기에 얘 보여요? 이 안에? 이 안에 얘 보입니까? 여기 띄었어, 이게. 얘 보여요? 네. 그렇죠. 얘 무슨 소리 낸다고 그랬죠, 내가? 그렇죠. 응크 된다 했죠. 그러면 여기까지 소리, 여기까지 소리가 그렇죠. 그 다음에 EY가 무슨 소리 됐다? EY가 아이고 잠깐만요. EY가 뭐 됐다? 그래서 합쳐서 뭐? Donkey. Donkey. 됐습니까? 나 얘는 뭐가 되죠? 티 되죠. 이 애가 무슨 소리 낸다 그랬어요? 오케이. 누구는 뭐? 오케이. 티죠. 그래서 뭐라고요? 티. 마시는 차를 티라 그러죠. 그러면 그린티 한 뭘까? 그린티. 녹차죠. 그래서. 오케이. 몽키. 얘가 몽키면 얘는 뭐예요? 덩키죠. 몽키. 헤이, 그 다음 얘는 키. 키. 그 다음 이 친구는 뭐가 됩니까? 아직 멀었나요? 오케이, 뭐라고요? 오케이. Leaf. 뭐래요? Leaf. 애는 O. EA는 E. F는 EA는 뭐 된다 했어요? 중에서 뭐 됐어요? E 됐죠. 계속해서 EA가 E 되지 않나요? 이 책에서는 Leaf. 다음 이 친구는 Green. Green. 오케이. 그러면 이건 뭐가 된 거예요? 인 됐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뭐가 돼요? RE이잖아. RE 됐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이건 뭐가 되죠? 그리. 이름 뭐가 될까요? 그릭. 그릭 되겠죠. 맞습니까? 이건 그린이고요. 그린.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그리크는 러시아, 아니 러시아 아니다. 그리스란 뜻이에요. 그리스의란 뜻이에요.